1785년 플로렌스 루이 아이직에 의해 설립된 파이퍼 아이직은 여왕을 위한 최고급 샴페인 생산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837년 앙리 기온 파이퍼가 회사를 물려받으며 현재 파이퍼 아이직으로 개명되었고, 유명 주얼리 및 패션 디자이너와의 협업을 통해 럭셔리함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는 프랑스 최고의 럭셔리 브랜드를 소유한 EPI 그룹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마릴린 먼로는 비록 60년대의 스타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 글로벌 섹시스타로 대단한 인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 유명 스타의 한마디로 파이퍼 아이직은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나는 샤넬 넘버 5를 입고 잠이 들고 파이퍼 아이직 한 잔으로 아침을 시작한다. 이때부터 파이퍼 아이직은 먼로가 사랑한 샴페인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사실은 이 샴페인이 극강의 퀄리티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샴페인의 본고장 프랑스 랭스 지역에서 2000년에서 2009년 사이에 생산된 샴페인 천여종 이상을 2년에 걸쳐 블라인드 테이스팅하였습니다. 현재 당장 마셔서 즐거움을 주는 와인, 즉 생생하고 신선한 뉘앙스와 입안에서의 균형감, 조화감을 느끼게 하는 와인, 이라는 기준에 맞는 와인을 찾기 위해 2년에 걸친 심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완벽한 와인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까다로운 기준하에 순위를 매겼는데, 21세기 첫 번째 최고의 샴페인은 다름 아닌 파이퍼 아이직 레어 2002년 빈티지였습니다. 상위 10위까지의 발표를 보면 더 놀랄 일이 바로 파이퍼 아이직 레어 2002년 빈티지의 가격인데요. 2위 제품 크루 클로디 메스니 2000년 빈티지가 국내에서 150만원대에 판매되는 것과 비교하면 파이퍼 아이직 레어 2002년 빈티지는 비교적 합리적인 40만원대에 판매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12 순위권 내 샴페인의 국내 소비자 가격과 비교해도 1위인 파이퍼 아이직 레어와 최대 6배까지의 가격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파이퍼 아이직 레어 2002년 빈티지는 모든 면에서 확실히 우월하다는 것을 검증받았습니다. 비싼 샴페인을 마시기보다 좋은 샴페인을 마시고 싶다면 2018년 디켄터즈의 발표를 눈여겨보시길 추천합니다. 디켄터즈의 월드 와인 어워드 발표에 따르면 파이퍼 아이직 레어 2002년 빈티지가 샴페인 부문에서 최고 등급 샴페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같은 부문에 경쟁한 떼땡저, 페리에주에 등 프레스티지 샴페인 브랜드의 실버 메달 수상에 비하면 놀랍고도 우월한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내셔널 와인 챌린지 IWC의 샴페인 부문에서 3년 연속 금메달과 우승을 거머쥐게 된 이 전무후무한 사건은 이 샴페인이 극강의 퀄리티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지금까지 극강의 퀄리티를 자랑하는 파이퍼 아이직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궁금한 사항은 와인나라 홈페이지와 벤쇼TV를 통해 확인해보세요.